안녕하세요. 와, 너무 편해. 역시 벤다는 나의 집. 자주는 안 오지만 너무 편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 우리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 되게 편한 줄 알았는데 떨리네. 그렇게 하니까 일본 투어 잘 다녀왔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긴 투어를 하고 그 코로나 때 그 버스터너 투어 하다가 이제 못 해가지고 굉장히 좀 반만 하고 왔었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나고 결국에는 베스트 앨범 투어로 도쿄 시부야에서 시작해서 약 한 3개월 정도? 3개월은 안 됐지만 마지막 시모토타자와 쉘터 투어 파이널을 마치고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 밴드 시스템에 대해서 뭐 일본이 문화 그런 그 음악적인 그런 문화 강국인 건 확실하니까 되게 많은 걸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제 거기서 배운 것을 이제 소닉스톤즈에 좀 써먹고 그리고 제가 음악 활동 이제 하면서 제 올드레코드 러브칩스 밴드들과 함께 제가 느꼈던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더 좋은 무대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 사실 공연 계획은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마침 11일날 스케줄도 없고 경록이형 생일이어가지고 경록절을 이제 하는데 사실 다 경록절을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경록이 형 생일 축하해. 잠시만 튜닝 타임 할게요. 미성년자 빼고 제가 맥주 한 잔씩 살게요. 맥주 예, 한 잔씩 주세요. 미성년자는 안 돼요. 음료수. 저도 한 잔만 주세요. 이거 어쿠스틱 기타를 너무 많이 쳤더니 튜닝 완전 확 나가네요. 더 웨이 아이 워크 할게요.
좋아하는 꼬맥스 노래입니다. 못 가니까 목이 바로 가는 건데요. 참 목 관리가 정말 힘든데 저는 사실 포기하다시피 공연 전에 사람들은 다 목 관리하고 딱 이러는데 저는 목 관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면 노래가 더 안 되고 부담스럽고 나이가 계속 먹어가면서 이게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연을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에너지고 그게 체력이고 그게 참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긍정이다. 좀 이상한데 아무튼 긍정적인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제 소닉스턴즈 멤버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형한 형이랑 이제 무진이 형이랑 한 번에 또 술을 진탕 마셨죠. 일본에서 혜원 형 아버님 부고 소식을 듣고 이게 참 꼭 제 저 아버지가 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혜원 형이랑 저랑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가족들과도 워낙에 이제 친했고 근데 막상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제가 막상 옆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참 굉장히 혜원 형의 마음을 저는 이제 알고 있고 어쨌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주셨고 그리고 혜원 형도 얼굴이 어쨌든 얼굴과 마음이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제 소닉스톤즈랑 사실 드러머가 나갔잖아요. 갑자기 나가버려가지고 드러머의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이제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인데 근데 곧 소닉스톤즈 다시 복귀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소닉스톤즈 뭐 꺼맥스 제가 하고 있는 밴드들 정말 저의 정말 소중한 밴드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저희의 일이고 그리고 목표고 꿈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 밴드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맥주 한 잔만 주세요. 드셔야 되나요? 음료수 드세요.
여러분들 그 캐나다 체크인은 잘 보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 6화였었죠? 그 밴쿠버에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작년부터 이동 봉사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유기견들. 그래서 그 성순이 형이랑은 이제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먹보와 털보 소닉스톤즈 바이크 투더선 그거를 계기로 좀 더 이제 친해졌죠. 친해지고 근데 이제 제가 캐나다에 왔다 갔다 하니까 형이 이제 그 유기견들을 위한 그런 봉사를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게 그 형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이제 이동 봉사를 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좀 해달라라고 이제 해서 저도 너무 이제 좋은 일이고 되게 뿌듯한 일인 것 같아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제주도. 그래서 가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상순이 형이랑 이제 먼저 이렇게 친하니까 이제 또 와이프 분이 이제 이효리 씨잖아요. 그래서 효리 형수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서 그래서 이제 제주도 이렇게 식구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이동봉사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를 못 만져요. 개가 아니 만지긴 만지는데 아 예쁘다 예쁘다 하고 이제 그 정도? 근데 이제 거기 집에 가자마자 미달이란 강아지가 있는데 걔가 이제 저를 이제 살짝 싹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역시 걔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 하는 생각을 갖고 갑자기 하기가 싫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초대받아서 이제 갔잖아요. 안 척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술 마시면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그 집에 있었던 톰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제 그 임시 보호를 이제 연령수가 맡아서 이제 했던 그 톰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이제 제가 처음 데리고 이동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도착해가지고 앵커버 도착해서 이제 그 입양자한테 제가 이제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전달을 무사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제 입양자분들은 너무 감격을 하시고 너무 감동을 받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시고 굉장히 캐나다는 동물을 사랑하는 이제 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서 와 내가 정말 엄청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제 뿌듯했어요. 뿌듯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계속 이제 갈 때마다 항상 두 마리씩 데리고 갔죠. 그러다가 이제 밴쿠버에서 갑자기 이제 효리 형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영원아 너 혹시 그때 갑자기 밴쿠버 갈 건데 있냐. 그래서 밴쿠버에 있다고 놀러 오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 촬영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촬영을 겸사겸사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있어가지고 하루가 딱 시간이 맞아서 제가 가이드 하면서 이제 그 좋은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예, 이동봉사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 가실 때 예, 이동봉사 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모실게요. 아무튼 예,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서 예, 개들이 진짜 이렇게 웃는 걸 처음 봤어요. 굉장히 행복해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예, 저 또한 행복합니다. 아무튼 유기견들 이동봉사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높아. 이거 어쿠스틱 할 때 맥주 마시면 안 되겠다. 계속 트림이 나오고 그래. 에리 씨. 예? 동키치킨 너무 고마워요. 제가 동키치킨 가장 좋아하거든요. 동키치킨 드셔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정도 모를걸. 아, 동키치킨이라고 요즘엔 많이 없죠. 근데 제가 진짜 완전 옛날식 치킨인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찾아봐도 없는데 오늘 에리 씨가 그것도 세 마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석동까지 갔었어요? 응? 대박. 박수! 하나씩 나눠 먹어도 돼요? 같이 나눠 먹어도 돼요? 어차피 나눠 먹으려고 사온 거죠. 왜 말을 해요?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알았어 사람도 나쁘게 만드네. 아니요. 나랑 가끔 싸워요. 열심히 예, 앤서, 아, 콤스서토드랑 앤서랑 곡이었고요. 예, 좀 이렇게 그 밴드 워맥스 투어를 다니면서 이동하는 게 일본이 진짜 엄청 큰 나라더라고요. 몰랐는데 이 길잖아요. 근데 막 도쿄에서 가고시마, 그 큐슈 그 끝에 이제 서남쪽인 거죠. 1300km 막 이래요. 근데 이제 하는데 와 이게 이동하는 게 거의 뭐 한 16시간? 뭐 18시간 그 정도로 이렇게 이동을 차로 하니까 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이제 투어를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살도 많이 빠지고 좀 그랬었는데 이게 제가 40대 중반을 이제 되니까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맛집들을 이제 그 현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현지 이제 밴드들한테 그래서 맛집 공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래도 도착하니까 1km, 1.5km 정도 쪄 있더라고요. 안 먹으면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어를 위해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 지역마다의 예, 그 고유의 그런 이제 향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렇게 투어를 사실 굉장히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딱 진짜 뭐 지역들마다의 이제 특색이 분명히 있고 하니까 그래서 소닉 스톤즈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각 지역을 돌면서 열심히 투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껌엑스는 저의 첫 밴드예요. 96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2월 21일 날 지금 이 무대가 저희 첫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27년 됐나? 와 진짜 지금 그렇다 싶지. 진짜 벌써 그렇게 됐어. 근데 27년이야? 27년 맞네. 27년 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서 표정 막 이러면서 했었던 그때 환자복 입고 막 저 막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환자복 훔쳐가지고 그게 펑크인 줄 알고 했었는데 진짜 껌엑스를 다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실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저의 인생은 음악 인생은 많이 이제 바뀌었었죠. 왜냐면은 다들 그 2년이란 세월인데 또 이게 준비 군대를 간다라는 그런 강박감과 스트레스가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다시 준비하고 그러면 또 1년이란 세월. 제가 봤을 때 군대는 4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멤버들, 기존 멤버들은 이제 뭐 음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멤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다시 이렇게 꽈맥스를 이제 일본 멤버들과 사실 4년 전에 4년 전인 거죠. 4년 전? 4년 전에 이제 시작을 다시 했는데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 군대 때문에 못다한 그리고 꽈맥스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슴 한 켠에 항상 뭔가가 계속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밴드 옐로우 몬스터즈를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5년 동안. 근데 진짜 막 1년에 막 200회 정도 공연도 하고 완전 라이브 밴드였었거든요. 그런데도 가슴 한 켠에는 이 꽈맥스가 굉장히 저한테 아무래도 첫 밴드여서 그런지 굉장히 형이 항상 그리웠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게 됐고 마침내 굉장히 좋은 이런 공연들과 그리고 이제 일본 현지 이제 밴드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활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근데 그것처럼 소닉스톤즈 같은 경우에는 꺼맥스랑은 조금 틀려요. 소닉스톤즈는 그냥 저의 그런 동창회,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이거든요. 옛날 형들, 27년, 28년 전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꺼맥스도 물론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정말 열심히 할 거지만 소닉스톤즈 역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밴드라서 그거를 잘 조율을 해서 계속 쭉쭉 열심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말 소닉스톤즈가 정말 저는 되게 얇고 길게 가고 싶은 밴드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노인정 가느니 합주실에서 만나서 같이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정말 길게 가고 싶은 밴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밴드가 소닉스톤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워낙에 친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서로가 굉장히 위해줘요. 만약에 싸움이 나도 서로 이제 배려를 해주는 그런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래서 소닉스톤즈 곡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한 열 몇 곡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빌어먹을 드러머가 없어서 좀 못하고 있는데 왜요? 뭐야 왜? 또 뭐? 나한테 왜? 아니 아니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지금 몇 시예요? 37분. 37분. 아유, 얘기 너무 만담이다, 그죠? 굉장히 이기적인 콘서트, 이용 어쿠스틱 콘서트. 감사합니다. 하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이거 어쿠스틱으로 처음 해보는 거예요.
퍼펙트였고요. 이 노래 처음 저 2003년도 후지락 페스티벌 때 이 곡을 연주를 했었는데 첫 곡, 두 번째 곡은 별로 반응이 없다가 이 노래 하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곡 베스트 앨범에서도 이 곡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베스트 앨범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마운틴이라는 꺼맥 1집에 있었던 노래입니다. 라이브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재밌으신가요, 여러분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곡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예요? 51분. 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제가 기억이 나는 거면 하겠습니다. 뭐 있을까요? 신청곡? 혹시 불필요한 이야기. 노력해 볼게요. 박수. 아. 2006년도 군대에서 썼던 노래인데 이때 앨범 들어보면 다 우울해요.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곡 없어요? 혹시 끝인사? 네? 끝인사? 이제부터 기억하는 잊어줘 우리의 그 노래들 기억해. 이거 제가 기타 안 쳤을걸요? 건반이랑 네 맞죠. 아 이제 나 그 네. 와 이건 진짜 기억 안 나요. 네. 또 다른 것도 없어요? 눈사람이요. 이건 할 수 있지. 이게 정말 가사가 문제예요. 트럼포터 막 이것도
보면서 막 하고 막 이런 거, 와, 진짜 멋없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안 했거든요,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이었던지 음악방송이었던지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이제는 저도 좀 필요한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처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널 생각하면. 아, 맞다.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